오늘 승리 소감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꾸 갱신이 되네요. 24년도 들어서 올 한 해 좀 오늘이 가장 즐거운 날입니다. 이겨서 정말 기뻐요. 저도 이제 좀 강팀 중 한 팀을 이제 잡았다는 거, 또 심지어 2대0으로 이겨가지고 너무 기쁘네요. 디플러스 기아가 어떻게 오기성무직에서 얘기했던 거니까 저희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실력이 공동 2위라고 생각합니다. T1 1등, 젠지 단원 2등, 하나 3등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좀 디플러스 기아가 잘하는 픽이라기보단 잘하는 조합 구성을 흐트리고 싶었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열심히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선수들이 좀 숙련도 높은 쪽으로 끌어오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게 나쁘지 않게 잘 돼서 이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위에 이제 5강 팀 중에 DK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T1이 이제 롤드컵 때 냈던 그런 느낌처럼 DK가 굉장히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되게 눈에 어떤 틀에 안 얽매이고 되게 눈에 보이는 대로 교전도 잘하고 이렇게 잘 헤집고, 이제 이번에 이제 올라오는 신인 루시드 선수가 그런 부분에서 위축되는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와, 담원이 너무 강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보다 좀 경직된 게임을 약간 만들고 싶었던 것 같고요. 선수들이 오늘은 근데 이제 선수들이 뱀픽이도나 뭐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좀 포우 선수를 이제 중심으로 규합도 잘 돼가지고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1세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비를 괜찮게 해와서 그냥 그 준비된 내용에서 괜찮게 이겼는데, 좀 사실 경기력은 2세트보다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아주 예. 이태영 선수가 약간 그 첫 세트 때 좀 약간 좀 긴장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사실 태영 선수가 많이 잘렸잖아요. 근데 잘린 건 별로 안, 그러니까 잘린 것보다 이제 게임을 이제 같이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랑이란 서로 봐주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보는 거다. 그것처럼 이제 이태영 선수가 설령 좀 말리더라도 그 팀의 등과 팀의 뒤통수를 보고 팀의 폴에만 의존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가 3명을 목표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팀이 말하는 3명 3명 이걸 듣고 이제 혼을 빼는 상태로 그 팀의 콜에 따라서 게임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에요. 근데 이제 이태영 선수가 그렇게 되는 게 가끔 있어요. 그래서 같이 주도하면서 같은 곳을 크게 이제 보면서 가면 절대 짤릴 일도 없고 게임 리딩이 잘 되는데 게임을 자꾸 놓친다. 하지만 2세트 때 항상 이태용 선수는 지킬인 하이드처럼 또 차원이 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1세트 때는 약간 경기력 전부에서 미끄러진 부분이 많아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준비해서 이겼다. 그리고 2세트는 뱀픽을 좀 많이 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2세트는 사실 제가 6분 정도 보고, 아이고, 응판 뱀픽 졌다. 3세트 준비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더 의미 있어요, 저한테. 뱀픽을 이제 졌다 생각하는데, 선수들이 너무, 저는 이제 콜을 듣고 있잖아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 순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최선을 계속 찾아나가는 모습이, 리스크 리턴 자리를. 그래서 2세트는 이태용도 기여도와 개입이 정말 게임에 대한 영향도 컸고 다섯 명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냥 게임을 그냥 이겨냈어요. 그래서 2세트 때는 제가 정말 많이 감동했고, 와, 이거 같이 계속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네요. 일단 불 선수가 개인적인 그런 이제 기본적인 플레이를 엄청 잘하는 선수기도 한데 그러면서도 엄청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CL에서 같이 뛰었을 때도 느꼈었지만 저희가 합이 엄청 잘 맞는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좀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하고 또 안 해야 될 땐 또 안 하고 이런 게 좀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불 선수는 그냥 잘하는 선수지만 이제 시너지로 저랑 합까지 잘 맞다 보니까 바텀 부분에서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불 선수는 제가 잘못 평가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불 선수가 딱 솔리드하고 단단하지만 에스급한테 붙는 수식어지만 사실 약간 좀 너무 원딜스럽지 않나? 약간 평범한 느낌? 너무 상식적이지 않나 모든 게? 약간은 비상식을 보여줘야 되는데 가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2세트 때 위험한 암벽선에서 계속 선을 타면서 게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이제 에이밍 켈린 선수가 이제 LCK 팀 중에서 손에 꼽을 만큼 이제 체급이 높은 선수들이긴 한데 일단 1세트에서는 이게 뱀픽을 좀 너무 이겨가지고 저희가 좀 편했었고요. 2세트 때는 조금 그냥 막 라인전 자체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아 우리가 좀 힘들다 밀린다 이런 느낌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불 선수랑 같이 연습하면서 얘기 많이 하면서 한번 맞추면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젠지는 이제 선수 풀만 봐도 이제 제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선수들이 있고요. 전 젠지가 사실 이제 고점이 엄청나게 높다고 생각해서 정말 쉽지 않은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싸움을 이제 준비를 잘해서 최선의 싸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페이즈 리엔즈 선수는 이제 페이즈 선수는 그냥 진짜 그냥 너무 잘하고요. 그냥 뭐 딴 말 필요 없이 그냥 너무 잘해가지고 좀 경계 많이 됐고 이제 리엔즈 선수는 제가 이제 작년에 리엔즈 선수가 이제 KT에 있었을 때 제가 실제로도 이제 말했었는데 좀 리엔즈 선수 그걸 보고 많이 배웠고 제일 힘든 선수를 리엔즈 선수를 뽑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리엔즈 선수 그걸 엄청 많이 보면서 이제 연습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잘 더 빡세게 봐가지고 준비 잘 해가지고 한번 잘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할까요? 네, 좀 고민이네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사실 또 멀리 보는 건데 결국은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다양하게 해볼 이유도 없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사실 오늘 이겼지만 저희가 다음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솔직히 저는 그래서 그런 강한 팀들과 제가 예전 옛날에 1년 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대회도 하나의 커다란 스크림이라고 생각한다고 그 생각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연습이 될 수 있게 출발선에는 서자 상대가 동일하게 그래서 이제 뭐 모래를 눈에 뿌리든 뭘 하든 어떻게든 우리 유리한 구도를 끌어오거나 뭘 해가지고 일단은 티키타카 하면서 거기서 좀 더 많이 그러니까 많이 얻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물론 이기면 좋지만 많이 이제 좋은 경험들이 될 수 있게 선수들한테 저한테도 그럼 젠지전도 당연히 이렇게 출발선을 상대방보다 앞서려고 하거나 일단 출발선을 맞추려고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리고 선수들이 근데 2세트는 그래서 제가 2세트가 좀 기이하다는 거죠. 2세트를 이길 줄 몰랐는데 선수들이 그냥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은 잘해지기입니다. 계속해서 팀이 잘해졌으면 좋겠고 팀이 강해지기 이게 목적이고요. 이쪽을 목적 잡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계속될 수 있게 계속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그 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인터뷰 자리에서 언급은 안 했지만 그 이제 뭐 관빈 선수, 두두 선수, 커드 선수 그냥 다 다섯 명의 선수들한테 오늘은 되게 감사한 밖에 없네요. 계속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항상 이제 지든 이기든 항상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저희도 좀 그거에 좀 보답을 최대한 해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하면서 잘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응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